자, 저는 드디어 몬스터짐 세컨 플로어 개측하러 왔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그래도 일찍 출발한다고 일찍 출발해서 4시에 출발했는데 7시 개측이었어요. 지각했어. 7시 반이야. 근데 1시간 반이면 걸 거리를 지금 3시간 걸쳐가지고 여기 온 거잖아. 미친 거지. 제가 오늘 사우나 갔을 때 몸무게가 86이었어요. 88이 개측이 저건데 86이었으니까 널널할 것 같습니다. 개측하고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조금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드네요. 한국은 미국 미쳤다야. 나 파나타로 몸 푸는 거야? 응. 먹고 싶어. 오늘 진짜. 아, 어디나 유하다. 얘는 통과했대. 나만 야, 빨리 프로가 돼야 돼. 왠 줄 알아? 얘는 그냥 와서 그냥 재고 간 거예요. 늦게 왔는데. 난 그래도 늦진 않았는데 나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잖아. 너 로딩 들어갔어? 네, 나 지금 5시간 됐는데. 시간 가져오시지. 그 생각을 못했어. 난 빨리 끝날 줄 알았어. 그리고 끝나고 물 마시래. 안 끝나잖아. 나 물 계속 지금 못 먹고 있어. 죽어버릴 것 같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저희는 지금 빡친다 진짜. 지금 몇 시간째 대기지? 로이드레이지 지금. 아, 드라이브. 키만 된 거 같아요. 그쵸. 버스에 대나 가자.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어제 우리 일산에서 좀 당했잖아, 되게. 그래서 최대한 늦게 가는 걸로 결정이 됐고, 지금 바로 일산의 숙소로 넘어가서 탄 작업을 할 겁니다. 장영과 영코가 와서 이제 제 몸땡이에다가 탄을 바르기 시작할 거예요. 탄 작업하고 로딩 잘 걸려 있고 잘 쉬었고, 이제 딱 가서 이제 제 몸 공개 한번 대공개하고 시아반스, 네, 시아반스 입어서 피팅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짓고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움직여야 돼. 리저널이 이제 아침 시합이고, 그다음 푸컬이 오후. 빨리 가서 일단 탄 바르고 빨리 자빠서 자고 또 때려 박고 또 자고 또 해야 되니까 빨리 부지런히 가보자. 네. 다음 좀 잘 생겼지. 아, 왜냐면 어제 갔다 왔는데, 네, 아, 내가 그래도 이제 가는데 너무 후줄근하게 갔더라고. 사람들 있는데 사복 새 신발에다가 사복 입어봤습니다. 출발하시죠. 탄수 빵빵하게 먹어가지고 요즘 기분이 갑자기 확 좋아졌어. 물만 조금 더 줬으면 좋겠는데. 컨디션은 좋으신 거예요 지금? 존나 좋아 지금. 알겠습니다. 바로 가보자. 네. 쉬어봐. 차가워요? 많이 차가워. 제로클럽. 아우, 시원해. 차는 건 다 있다. 제가 왜 그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최고봉은 식욕이다. 배고프잖아요? 잠도 안 와요. 아무것도 안 돼 진짜. 진짜. 나 냉장고 찌그러졌어, 쳐가지고. 존나 열받아가지고. 냉장고 안에 밥이 있고 먹을 게 있는데 이걸 못 여는 거야. 로이드 아, 로이드 너무 열받는 거야, 이 상황이 내가. 냉장고 문만 열면 먹을 게 한가득인데. 야, 로딩 덜 된 거 같은데? 나 계속 잤어. 한 끼 못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자다가. 다섯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진짜 아사할 뻔했어. 개측하고 있는데 개측하는 애들이 개토리에 이렇게 잡고 개측 시간 딜레이 되니까 막 이래. 휘청휘청해. 근데 어제 진짜 심각했어 우리. 그지? 진짜 막 저혈당하고 식은땀 나고. 야, 그러면서 너가 한겹더 벗겨졌을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 여기만 벗겨졌어. 여기만. 아니, 여기 다 체스 받아가지고 여기 온 피가. 이 왼쪽 여기 보여? 꼭 그 바지 허리춤 그 뭔지 알아? 그 시보리 그 저기 나 바지 매가지고 바지 피 안 통하게. 아니 어디든 펌핑 되면 되지. 아, 그래 뭐든. 근데 컨디션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저요? 네. 좋아요. 네. 물만 이제 로딩해서 이제 매겨놨어. 네, 매겨놔서 어제보다는 확실히 진짜 어제가 진짜 최악 진짜.
근데 영양 코치니 막 밥 안 주고 그러면 막 안 얄미워요? 안 얄미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옆에 안 오잖아 잘. 내 눈앞에 안 나타나잖아 전화로만. 근처에 있으면 안 돼. 존나 예민하거든. 나 탄수 40조 쓸 때 진짜 와 이게 나사 시키려고 그러는. 어. 초밥 아니야 초밥? 초밥? 내가 열받는 거 얘기해줄게. 야 하다하다 뜨거운 커피를 사서 오트밀 40g을 불려 먹으니까 야 이거 맛있다. 와 거기까지 갔네. 곡물 뭐라지? 곡물 라떼 맛. 곡물 라떼 맛이 난다는 거야. 무물 라떼? 죽일까요 아, 진짜. 커피를 오트밀에 해서. 어. 나 그거 먹어봤거든. 근데 진짜 곡물 라떼 맛. 아니 그러니까 약간 그 거기 뜨거운 커피니까 오트밀을 뿔잖아. 근데 우리가 이동 중에는 못 먹으니까 내가 그냥 일반 오트밀 입에 넣고 그냥 물로 먹고 삼켰거든 계속. 근데 그러다가 어 이거 뜨거운 커피에다가 오트밀 넣고 뿔리면 뿔 것 같은 거야. 근데 먹어봤어. 어 뭔가 양도 야 커피가 불어나고 양도 많아지고 먹을만 하더라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딱 갔다 오더니 아 거기까지 갔어요. 아 곡물 라떼 맛나죠. 막 이러고 막 정말 막 뿌듯해요. 그래서 야 그 정도 오트밀 몇 개를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진짜 가능해. 나도 그거 생각해봤어. 이거 살까? 참은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오간장이 체중이 많이 나고 뼈가 두꺼운 거지 근육이 많은 게 아니어서 어쩔 수 없어. 진짜 내가 우리 아들이랑도 얘기했거든. 내가 너보다 안 먹어. 아들 너 밥 잘 먹어. 맛있게 아빠 앞에서 밥 냉기지 마. 아들이랑 밥 먹을 때 진짜 되게 맛있겠다. 아빠님 먹어봐. 되게 맛있어. 원래 좀 바로 돌아가. 엄마 아빠는 도대체 왜 안 먹는 거야? 왜 안 먹어? 아빠 다이어트해? 일단 간단하게 볼 거니까 네. 1번부터 그냥 7번까지 쭉 한 거다. 네. 플랜더 바이셉스. 오케이. 레스 브레드. 버튼이 벌써 또 벌써 빨렸네. 그러니까 빨렸어. 네. 사이드 체스트. 사이드에서 밥 먹여야겠다. 저기. 오케이. 돌아가십시오. 오케이, 레츠 고. 거기서 이렇게 더 숙여져 오히려 복근이 안 보이는 거야. 오케이. 나 좀 모습 볼게. 모습. 다 후. 오케이. 내가 바로 다시 시작할게. 나 목 부러진 소리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다 했어. 아, 여기. 오케이. 나 너 보면 콧물까지 먹어. 그렇지. 아 이제 둥그런 바지가 도 신. 역시 수건만 고민이요. 아씨. 와. 지금 개 딱 좋아 지금. 어? 오. 오 그렇지. 허리 괜찮아 지금 그렇게 했을 때? 허리 괜찮아? 아, 어 약 안 먹었어. 아 오케이. 안 먹었는데 괜찮아? 어. 아 나이스. 오케이. 그래서 느낌이 진짜 잘 된다. 이야.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 백큐 잘 되는 사람. 아! 백큐 믿고 다 죽인다. 죽인다. 다 죽인다. 그렇게 괜찮아. 뭐라 그랬어, 너 또? 아니, 백큐 잘 됐어. 궁얼궁얼 거리지 마. 아니, 백큐.
백큐미 잘 되신다고. 그거 이전에 뭐라 얘기했잖아. 아니 백큐미 잘 되는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백큐미 잘하는 사람들이 백큐미 믿고 복근을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아, 있어요. 나야 나. 미스씨 하는 말이. 어. 아 그래서 복근이 안 썼나. 어, 나. 미안 나야. 어. 숨기기용. 진짜 조용한 살인마. 나 좀 더 말리고 머리 좀. 어, 좀 더 말려. 성엽이 형이 만져줄 거야. 내가 줄게. 확인해 줄 거야. 내가 줄게. 머리는 감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핀트에 감아 줄 거야. 아. 내가 사과도 머리까지 감겨주긴. 아니 아니. 아 그건 좀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 좀 불편하다 서로. 자, 다 챙겨라. 너 숙여진 줄 알아. 내가 이러고 있어. 컨텐츠는 아, 좀 그렇잖아. 이거 핀 거 아니야? 우리 이제 가자야죠 우리도. 가. 어. 잘 가. 갈게. 내일 봐. 고생했어. 내일 보자. 내일 봐. 외롭고 쓸쓸하게 우리 둘만 여기서 오붓하게 손잡고 자자. 머리도 깜빡이. 야 근데 너 코 골아? 약간 있어. 뒤져. 너 살았어. 쓸 수 있어. 뭘 살았어. 나 뭐라 조심하면 돼. 아우 잠깐만. 계속 봐야 돼. Never stop, forget it if I want it. Gotta make to myself a promise. I won't quit, keep going till I got it. I won't give up till I'm on top. Yo, no, I ain't the type to give up. If I do something, man, I do it till I get what I want. I turn a business out of nothing into something I love. I got a poker face, but honestly, I'm not one to bluff. I flip a switch, never miss, man, I always stay up. Don't let them see you, bitch, always have a plan to stay tough. This life ahead of you ain't easy, it was built to be rough. But that's what makes a personality is tragedy, bruh. So keep your head on your shoulders. Now we ain't out here moving rocks, we out here moving boulders. Now we ain't getting posterized, we out here making posters. And we ain't got nothing to hide, we move forward like soldiers. You better wake up for the pay stub or you'll pay. 자 이렇게 해서 몬스터짐 시합이 끝났습니다. 아 끝났고 뭐 얘기를 했지만 흘러가고 거쳐가는 거잖아요. 아, 우리는 메인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리저널 잘 뛰었고 본의 아니게 또 프로퀄리파이까지 좀 재밌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제 남은 일본까지 2주 남았죠. 2주 동안 진짜 개빡세게 두 주먹 불끈 쥐고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꼭 네, 둔부를 가르는 확실하게 가르는 다이어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 조금만 더 기대해 주시고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운동 시작이시죠? 내일 바로 두 주먹 불끈 쥐고 하체 운동부터. 예. 엉덩이 갈라야 되니까. 맞습니다. 엉덩이 갈라야 돼. 만약 못 가르면 빠따라도 쳐맞아가지고 부어가지고 뭐 이렇게 되든 어찌됐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메타작을 하든 만들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좀 놀랍던 게 와 몸들이 진짜 너무 좋아. 국내 운동 고수들. 아니 운동 고수라기야 뭐 운동 고수도 운동 고수인데 아 이제 좀 현타가 왔어. 내년엔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내가 마일드 했잖아. 너 알면 네, 그쵸. 아 이제 완전 맞아요. 진짜 풀템 장착을 해서 근육량을 한 10kg 정도 올려서 개 빵빵하게. 개 드라이하게 사이즈 딱 올리고 딱 빼고 깔끔하게 한 번 더 해보는 걸로 이렇게 오늘 즐겁게 마무리 잘 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